최고의 서비스센터입니다. 네, 아, 저 다른 건 아니고 트론 G10 마우스 쓰고 있는데, 네. 예, 네, 근데 지금 마우스 더블클릭 증상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아, 네, 예. 네. 그 고객 제품으로 인한 불편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 제품 G10 마우스 더블클릭 현상 일어나신다 하셨는데 두쪽 다 네네. 좌우 둘다 그러는 거세요? 예, 좌우 둘다 그래요. 좌우 특히 둘다 그러는 좌측이 좀 심해요. 특히 좌측이 조금 심하시고요. 네. 혹시 G10 블랙이랑 화이트 두 종류가 있으신데 혹시 어떤 색깔 사용 블랙이요. 중이신가요? 블랙에 러버랑 매트 두 종류 있으신데 혹시 어떤 종류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따라주시면 G10으로 제가 그냥 일단은 접수해 드릴 거고요. 네네네. 일단 더블클릭 현상 좌우 둘다 그러신데 좌측이 더 심하시고요. 네네. 혹시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여분 마우스가 없어 그런데 혹시 뭐 방문 서비스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 같은 경우는 서울인데. 저희가 서울 같으신 경우는 일단 혹시 구입하신 날짜가 언제쯤 되신 거세요? 구입한 지는 지금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일단 그럼 용산에 방문하셔도 저희 쪽으로 본사가 AS 센터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산 쪽으로 다시 내려오실 건데 괜찮으시고요. 아, 그럼 어차피 그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희 쪽에 택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더 빠르시긴 하세요. 아니시면 좀 여분의 마우스를 구해 놓으시고 그때 아니면 접수를 조금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러시면 조금 여분의 마우스 구하셔서 저희 쪽으로 마우스 보내실 때가 되시면 저희 쪽으로 다시 네. 한번 AS 접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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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고객센터입니다. 네, 아, 단건 아니고요. 저기 그 뭐더라? 그 맥틸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제품이요. 약간 좀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울리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점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사용하고 계시는 키보드 상품 모델명이 어떻게 되세요? 자자 잠깐만요. 저기 그게 그 G610K라고 돼 있거든요. 네, 고객님, 이거 정확하게 키가 입력이 안 되시는 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키를 누르다가 그 이렇게 누르면 텅, 텅 소리 같은 게 나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느낌이 아니고 안에서 뭐가 튀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판이 휘거나 뭐 스프링이 뭐 이렇게 튀거나 하면 이렇게 탱 하는 그런 소리가 나서요. 고객님, 그게 키 전체가 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특정 키만 그러신 거예요? 특정 키만 그런 것 같아요. 특정 지금 키가 어떤 거가 그러세요? 스페이스랑 시프트 오른쪽 거랑 그리고 저 뭐야 프린트 스크린 키랑 그쪽이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키는 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걔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점검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디다 받아야 될지를 몰라갖고 전화 드렸어요. 고객님, 구매일자가 어떻게 되세요? 구매가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면 영수증 10월달에 정확하게, 구매하신 거예요? 10월인가 9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 오늘 11월이구나. 예. 네, 그러시면 저희 접수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경자 이름으로 할게요. 제 이름으로 네. 하면 택배 받기가 힘들어서, 네, 주소지 예. 불러주세요. 주소지가 서울 금천구. 서울시? 예, 서울 금천구.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전화가 고객님. 끊어진 것 같네요. 네, 주소지 다시 불러주세요. 예, 서울 금천구. 네. 예, 가산 디지털 1로 네. 128 STX V타워 네. 네. 704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객님 접수되셨고요. 상품은 박스에 넣으셔가지고 분량 내용 한번 더 메모하시고. 잠깐만요. 저 이거 그 보내야 되는 건가요? 택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쪽에 상품이 입고가 돼야 되고요. 저희 시세 택배 기사님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상품은 박스에 넣으셔가지고 포장만 저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거 키보드가 없어갖고 이거 지금 바로 갖고 가면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도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 G10 마우스 샀는데 그게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마우스가 약간 좀잘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산 지가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거 혹시 유상 수리 같은 거는 되나요? 네, 오늘 유상수리 가능하시고요. 제품 같으신 경우는 현재 아마 마우스 수리비 5,000원에, 그리고 왕복 택배비 5,000원 하셔가지고 한 만원 정도 넣으실 건데 괜찮으시고요. 아, 만원이에요? 아, 네, 한그 그러면 정도 넣으세요. 그 사는 거랑 많이 차이가 안 나서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마우스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면 될까요?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스텔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G3000 헤드셋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아, 그 뭐지? 이게 7.1 채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게 7.1 채널로 동작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혹시 네. 뭐 이거 7.1 채널 하려면 뭐를 써야 되나요? 뭐 잠시만 소프트웨어를 기다려주세요.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드릴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에서 G3000 지원 드라이브는 혹시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고객님? 잠깐만요. 홈페이지에서요? 저 홈페이지에서 딱히 뭐 다운로드 받진 않았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아, 잠시만요. 다운로드 어디서 받아야지?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드라이버라고 있을 거거든요. 고객 지원의 드라이버요? 네, 아니면 다운로드로 가셔도 되고요. 고객 지원에 들어왔는데 다운로드가 어딨죠? 거기 헤드셋이라고 선택하시고요. G3000 선택하시면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되실 거거든요. 뭔가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메뉴가 안 보이는데 고객 지원 누르고 고객님 nextel.co.kr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 거기에서 고객 지원에서 네 다운로드 선택을 하시면요. 다운로드가 아래쪽에 있나요? 네. 네. 헤드셋의 G3000 선택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아, 잠시만요. 아, 드라이버가 있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스트 고객센터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네. 저 SB100 그 사운드바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에 잡음 같은 게 좀, 그 무전기 같은 거좀안 좋은 거 쓰면 옛날에 뭐 치직치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네. 계속은 아니고 가끔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비스가 가능한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만 1전에 전화 주신 내역으로 확인이 되셔서 이 경제 자체 고객님으로 확인이 되시는데 맞으세요? 아, 그때 거는 일단 해결했고요. 다른 네. 물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시면 혹시 주소지하고 성함하고 연락처는 동일하게 이걸로 해드리면 될까요? 예, 지금 동일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시면 SD100, USB 형이세요? 아니면 잭 형식이세요? USB였던 걸로 기억하는 게 네. 지금 물건이 저희 집에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집에 있는 거래. 그러면 대수는 하나만 주실 거죠? 네? 네?
하나씩인 거죠? 네, 개수. 개수는 하나요.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구매한 지는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영수증을 안 갖고 있어갖고. 그러세요, 고객님. 우선은 저희가 수리 접수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쪽이 꽂을 때는 저희 쪽에 택배비가 발생되지 않으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출고되실 때는 저희가 택배비 착불돼서 2,500원이 발생되실 건데 괜찮으세요? 저희 어머니 집에 있는 거라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께 그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요거 혹시, 저, 내일쯤 한번더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은 저 고객센터 끝날 시간 거의 다된 걸로 알아서. 5시까지는 가능하시고요. 예. 아니시면 저희 홈페이지상에 저희 AS 접수도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럼 홈페이지 통해서 따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